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남자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의 체형과 외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이 사상의학적으로 볼 때는 소음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체질의 전체적인 인상은 거의 비슷한데 단정하고 얌전한 느낌입니다. 조금 이렇게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양체질이 수음체질보다는 성격적으로도 조금 더 예민한 느낌이 있고요, 외형적으로도 조금 더 깐깐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음체질은 수양체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헐렁한 느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외형적인 외모와 느낌으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팔체질 진맥을 하면 팔체질을 진단을 하는 한의사들은 쉽게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판별할 수가 있죠. 이 두 체질은 소음인답게 얼굴 구조가 작고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약간 처진 듯한 눈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은 차분하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세가 조금은 약한 느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형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소화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고요, 마른 체형, 날씬한 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날씬한 체형 중에서 그러면 상체와 하체, 여기에서는 어디가 더 발달되었느냐, 상체와 하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체가 보다 발달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몸이 말랐는데 상체도 좀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어깨가 좁은 편이고 가슴도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다, 즉 약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글래머러스한 체형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제가 상체보다는 하체, 즉 골반과 엉덩이 쪽이 두드러지는 체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는 좀 짤록하면서 골반과 엉덩이 쪽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분들의 경우 상체보다는 하체 라인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공통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차분하고요, 또 침착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격이 좀 날씬하거나 마르고 작은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용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의 피부를 말씀드리자면 희고 좀 매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으로 이 피부 탄력도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이 금음체질이나 금양체질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좀 탱탱한 분들이 많은데요, 수양체질, 수음체질, 특히 수음체질 같은 경우는 피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누르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피부 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드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드름을 짜보면 이 수음체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경우도 많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걸을 때에도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상체는 이렇게 덩하게 펴고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살짝 숙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도 좀 조용조용하고 이야기할 때도 좀 차분한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수양체질은 수음체질과 다르게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탄력적인 엉덩이 그리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같은 운동들이 체질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탄력적인 엉덩이와 하체가 균형을 좀 잘 잡아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피겨스케이팅이 전설적인 선수이죠. 저희 김연아 선수, 그리고 체조에 있어서도 이제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대표적으로 수양체질로 추정이 되는 체질입니다. 수양체질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중에서 꽤나 비율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음체질 같은 경우는 수양체질에 비해서 그다지 운동능력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격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헐렁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가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체질이죠.
이런 이유는 이제 수음 체질은 수양 체질의 목양 체질의 기질이 조금 섞여 있는 체질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 목양 체질의 속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간혹 수음 체질 분들 중에서는 체격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격이 마르거나 날씬한 편이고 약간 작습니다만 간혹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68cm 이상인 분들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80cm를 넘어갈 정도로 키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소음인이 키가 작다, 이러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팔, 다리가 좀 길쭉길쭉하고 날씬한 분들이 많죠. 뭐 수영체질 분들보다는 수음체질인 경우에 이렇게 키가 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영체질은 대부분은 좀 체구가 좀 작은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수음체질이 그러면 키 큰데 모금체질처럼 근육질일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수음체질은 키가 큰 반면에 근육질이 아니고 다부진 체형이 아닌 것이 특징입니다. 뭐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살도 잘 찌지 않는 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키가 큰 수음체질에 대해서 쉽게 개념을 잡으려면 우리 개그맨 중에 이윤석 씨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수양체질이나 수음체질로 확실하게 이 진단받은 방송인분들을 살펴보자면 이 KBS 여자 아나운서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오정현 아나운서, 이지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 김경란 아나운서, 황수경 아나운서가 실제로 수체질로 진단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좀 마른 체형,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좀 차분한 태도죠. 그리고 좀 부드러우면서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형적인 이 수체질 외모, 그리고 사상체질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형적인 소음인 외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의 외모와 체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